황태채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먼저 황태채를 찬물에 헹궈낸 뒤 15분 정도 불려주세요. 불린 황태채는 결대로 찢어줍니다. 오이는 반 갈라 엿을 썰고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소주, 올리고당, 황설탕, 생강즙, 다진 마늘, 통깨, 고추장,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이때 소주를 넣으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. 양념장에 황태채를 넣어 버무리다가 오이도 넣어 버무려주세요. 여기에 실파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리면 황태채 무침이 완성됩니다.